고기 잘 먹네. 누나 좋아? 근데 누난지 언닌지 모르겠네, 내가. 안녕하세요, 얼쑤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장박을 했던 포천 캠핑장으로 가고 있는데, 한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4월 말에 저희가 장박을 끝내고, 지금 5월, 6월, 7월, 8월. 지금 8월 달이면 한 4개월 만에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계곡에 발을 한번 담가볼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앞으로 좀 쌀쌀해지니까. 그래서 계곡에 발도 담가보고, 저희는 또 장박을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장박 자리가 제대로 또 아직도 남아있는지 예약이 가능한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깜짝이야. 이씨 까마귀야. 뭐야? 어? 어서 와. 일로. 오, 배고파. 오, 이따 놀러 와. 누나 가도 돼? 이모 가도 돼? 오, 냄새 맡아봐. 어때? 싫어? 조금 이따 친해질 거야? 어쩔 수 없이 소세지를 삶아줄게. 엄마 먹자. 응. 누나가 왔어. 응. 이거 다 삶았어. 어우, 잘 먹네. 맛있어? 아이고, 좋아. 빡치겠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천천히 먹어, 많아. 남자야, 여자야? 여자 같은데? 그럼 이제 언니로 후칭을 바꿔줄게. 끝이다. 아이고, 잘됐다.
캠프 할 거야? 너도 캠프 할 거야? 빡치게 그럼. 그래. 캠퍼 멤버로 껴줄게. 그러면 너 추가 비용 내. 어른이야, 애야. 애는 괜찮은데 어른이면 추가 비용 내. 문제의 테이블에 이끈. 그때 한번 영상에 제가 완전히 사자후를 날렸잖아요. 이 영문이 다 이렇게 묻어나와가지고 그 뜨거운 시에라컵, 이거 봐봐. 이렇게 뜨거운 시에라컵 같은 거 이제 국 담은 걸 올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스티커 타르 제거제라고 해서 이걸로 혹시 지워지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 이거. 오! 대박 잘지워. 역시. 어차피 그냥 카키 느낌 때문에 산 거니까 영문 지우고 깨끗하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물티슈로 하는 게 깔끔하다. 저쪽 반대편 구석도 지금 원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싹 깨끗이 지웠고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 느낌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쓰자고. 오늘 드디어 유식물원에서 받았던 카즈미 그리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우선 손잡이는 이렇게 우드 손잡이가 탈착이 되는 게 있어서 뜨거울 때도 이렇게 우드 손잡이 끼워서 그리드를 들어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한 것 같고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물 500ml 정도 넣으면은 이 정도 선까지 온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먹을 거는 멕시카나 마늘 간장 닭강정 이 제품을 한번 먹을 거예요. 계곡을 가보자고.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메시 커버가 이게 좋네. 물놀이하고 젖은 채로 앉아도 부담이 없다는 거. 금방 마를 거 아니야, 그치? 물 다 밑으로 빠진 다음에. 여름 물놀이랑 여름 캠핑 때 완전히 추천드려요. 메시 커버. 이제 여름은 거의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다들 하나씩 한번 장만해 보세요. 넓은데? 사실 저 주차 자리도 땡겨서 저기다가도 뭐 하나 설치해도 되겠다. 주차를 하고 여기가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응. 거기가 조금 아늑한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막 차도 다니고 그런 거는 있지. 계속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다. 여기에 눈이 가득 차여 있을 때 장박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장박을 시작하면 이 풀들을 다 뽑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지. 아, 어디로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선 여쭤봐야 돼. 되는지부터.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아까 눈여겨봤던 그 7번 자리는 지금 이미 다른 분이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예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장박을 했던 그 자리가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에 10월 1일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지금 선입을 했고요. 이제 10월 달부터 장박을 시작합니다. 벌써 세 번째 장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장박할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했던 거고 두 번째 장박은 그래도 조금 알았다고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세 번째 장박 때는 어떻게 또 보완을 하면서 하면 좋을지 기대가 벌써 됩니다.
막 더 저희보다 선배님들은 많은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막 장박을 시작하실 분들은 한번 저희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카키 오빠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어,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쁘다. 보라보라하고 그림 블루 다 나와. 이쁘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놀랐어요. 이게 겉에서 이렇게 달굴 때랑 또 다른 애 안에가 이렇게 진짜 이쁘게 나오네. 우와. 약간 버릴 티타늄급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봐요. 우와, 이쁘다. 이거 뭐냐면은 저번에 캠핑페어 갔을 때 두 번 봤어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도 사실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얼마나 쓸까 싶기도 하고, 그때 다른 또 제품을 사가지고 세트로 가방까지 해가지고 그때 4만원대였죠, 오빠. 그거는 아 숯을 넣는 거구나, 그치? 이거는 번개탄. 번개탄? 숯도 될 것 같은데? 숯을 되고. 고기 굽는 거. 석쇠도 있고. 냄비 올릴 수 있게. 구성이 너무 좋아. 이 브랜드 이름이 뭐야? 우리 그냥 진짜 그때 근데 항상 지나가면은 보였어. 다음 아마 캠핑 박람회 때도 있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구워야겠다. 먹어요. 짠. 엄청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캠핑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 바닷가 근처로 캠핑을 가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사이트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캠핑장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조금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저는 그 전날에 쭈꾸미 낚시를 하고 바로 캠핑을 갈 거라서 쭈꾸미로 요리도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담아볼게요. 과연 제가 쭈꾸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번 영상 때 또 만나요. 안녕.